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의 제목은 피로 얼룩지다 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미가 282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의 옷을 짐승의 핏물에 담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옷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구약의 성막에서는 늘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랐습니다. 그 향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매일 떨어지는 제사로 인한 짐승의 피냄새가 성막 안에서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천막으로 밀폐된 공간은 어쩌면 피의 역겨운 냄새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겠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 가운데 하나는 피로 생긴 얼룩입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투입된 과학수사대는 범인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깨끗이 치우고 간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루미늘 용액을 분산 후에 혈흔을 찾아냅니다. 루미놀은 혈액 속에 철분과 반응하기 때문에 이 용액을 뿌리고 주변을 어둡게 하면 푸른색을 띠며 발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면 수사대는 범인이 만진 것이나 사용한 범죄 도구 등을 찾아냅니다. 이렇듯 피의 얼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지요. 그런데 그런 피로서 죄를 씻는다는 것이 성소의 정결 예식입니다. 피가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피가 죄를 씻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설명이 히브리서에는 여러 번 언급됩니다.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알지니라. 어린 시절 우리 집 앞마당에는 큰 감나무 맷고루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그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을 따먹던 일을 기억하지요. 어떤 감은 미처 익기도 전에 떨어지면 그것을 소금물에 담가서 삭힌 감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이란 과일의 문제는 잘못 먹으면 옷에 얼룩이 진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감을 먹던 손을 옷에 쓱쓱 닦아버리면 금방 감물이 들어서 옷을 버리곤 했습니다. 감물은 한 번 들고 나면 빨래를 해도 쉽사리 빠지지 않아 부모님께 꾸중을 자주 들었지요. 지금에야 감물이 천연염색의 도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린 시절에야 그것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사방에 감물이 들어서 얼룩이 진 새로 사는 옷들을 볼 때면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얼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지요. 그 흔적은 손을 씻는다고 목욕을 한다고 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 같은 것은 느끼지 않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광인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죄책감에 눌려서 머리를 쥐어뜯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그 죄를 씻는 길이 있는데 죄의 삭신 사망인 그 피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로써 죄가 정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또한 자기 피로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의 맏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번제단에 드림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무슨 상상할 수도 없었던 죄의 탕감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형제이신 그리스도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다 갚을 길이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마음에 큰 짐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사하고 살아라, 기뻐하고 살아라, 받은 사랑 나누며 살라고만 하시니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명령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